부야. 고양이들이 살기 좋은 과거를 만들기 위해 포피뉴 아래 오는 오락실의 황금기에 고양이화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과연 이들은 고양이들을 괴롭혀온 오랜 편견을 타파할 수 있을까? 더빙했죠. 인가 더위 필요한데 잘 됐다냐오. 과거를 고양이화하는 임무가 있었는데 말이야오. 애들 몇몇이 여길 너무 좋아해서 떠나지 않으려냐오. 문제 일으키기 전에 모두 찾아내면 된다오. 그리고 미래를 돌아갈 에너지를 얻으려면 배터리를 다섯 개는 찾아야 된다냐오. 오래된 기계에서 얻어낼 수 있을 거든요. 도착이다. 애원가 환영합니다. 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빨리 읽어봐. An arcade from cat. 아케이드, 아케이드. 아케이드. An arcade from cats. 한번 해보자. 1980년도부터. 가시고. 좋은 차 탄다. 그러게. 뭐야? 더빙해줘. 아, 80년대요.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게임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기냐. 우리가 손을 봐주니 훨씬 낫겠구냐.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완전 지저분해. 이거 고양인가? 아, 이런 것도 다 고양이구나. 저기, 아, 저기도 있다. 보자. 총 70마리 히든 고양이 5마리를 찾으면 되는군요. 일단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다 눌러볼게. 저기 그림에도 있다. 만세하고 있는데. 아 뭐야 귀여워. 저기 책장 위에도 있다. 맨 위에. 어디? 여기 토스트기인가? 저거 안에도 있다. 다들 잘 숨어있구만. 여기 구름에서 떨어지는 고양이, 게임하는 고양이 핸들 위에 두 마리나 있어. 그니까 저기 화장실 같은 데도 있다. 박스 밑에 두 마리 있다. 세 마리다. 어디? 여기 밑에. 뭐가 이렇게 많아 고양이들. 아 청소해주고 싶다 진짜. 아 너무 너무 청소해주고 싶다. 너무 어지러워 넣어놨어. 당구대에 매달려 있는 낙지 호롱이 같은 고양이도 있어. 낙지 호롱이? 아 대박. 진짜 낙지 호롱이 같이 생겨서 더 웃겨. 아 낙지 호롱이 맛있겠다. 그러게 맛있겠다.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어? 진짜? 응. 자기는 먹어봤나? 근데 맛 없는 거는 진짜 되게 비리고 맛 없어. 그래서 잘하는 집을 찾아야 돼. 신선하고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가봐야겠어요. 자기야 빨리 찾아봐. 여기도 있다. 저기 밑에. 자기는 오락실 이런데 자주 갔었어? 나? 응. 나 자주 갔었지.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였어? 나 그때 완전 애기 때 했는데 그 제트기 같은 거 알지? 아 뭐야 이것도 고양이 판정이야. 제트기? 아 귀여워. 야 저기도 있다. 행성에 맨 위에 행성에 저 오른쪽에도 검은 고양이 두 마리 아니야? 맞네. 26개. 나 제트기 뿅뿅뿅뿅뿅 해서 엄청 막 커지고 하는 그런 거랑 혹시 그 갤러그마라는 건가? 그거랑 이제 커비? 커비가 막 먹어가지고 막 커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완전 애기 때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뭔가 머리 크고 나서는 오락실은 일진들의 전유물 같아가지고 가면 삥 뜯길까 봐 안 갔어.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철권은 좀 했었다 옛날에. 나 나와버렸어. 다시 들어가면 잘 돼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 이게 찾아져 있네. 아케이드 안을 뒤져보자 다시. 얘들아 빨리 찾아봐. 내가 찾아볼래.
막 은근 꼬리처럼 생긴 것들 있지 않을까 또? 나는 오락실 죽돌이었어. 내가 제일 잘하던 네. 건 하우스 오브 더 데드 2여 저기 저런 시리즈가 뭔가 기억이 안 로또 뽑는 저런데 있을 것 같지 않아? 저런 어 여기 있다. 오, 오, 대박. 저기 똑똑해. 뭔가 문이 있을 것 같았어. 저기 다음 열어봐야겠다. 클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미친 듯이 눌러보세요. 어? 그러면 어? 뭐지? 다 찾아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찾고? 자기야 이런 벽에도 한번 눌러보면 뭔가 다 옆에 피해져가지고 나올 것 같아. 빠바바바. 가방 같은 데라던가 여기 밑에 가방들 코인을 주워서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걸까? 코인 주워보자. 일단 가방. 와! 대박이다. 나 자기 나 미쳤다. 예상 미쳤다. 하우스 오브 더 데드 중에 그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 기관단 총으로 뭔가 저런 거. 가랜더들 나중에 눌러보면 애들이 뿅 나오지 않을까? 가랜더? 위에 저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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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뿅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제일 잘했었는데 내가 맨날 할 때마다 500원 하나 넣고 다 깨니까 다 깰 때쯤이면은 사람들이 막 뒤에서 몰려가지고 구경하고 있었다. 얘 언제 비키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게임기 사이에 아 이거 토스트기? 토스트기가 어딨어? 이게 토스트기 아니야? 이거? 아 여기 있다 밑에. 아 귀여. 어 대체 얘도 고양이 아니겠지? 이 어 이거 안 눌리더라. 아 몇 마리 남은 거야? 두 마리. 왼쪽 두 마리? 게임기에 늘어져 있는 애도 있다고요? 어 혹시 얘 고양이 아니야? What? 맞네. 대박. 미친 거 아니? 호고고. 어 자기가 좋아한다는 어, 그 어, 게임이 어, 이거 아니야? 맞아. 어 이 갤러그 맞네. 어. 진짜 있네. 나 이거 진짜 잘했는데 옛날에 비디오 게임인가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나 맨날 이것만 했어. 그때 서커스 게임도 있었거든. 이건 게임. 뭘까요? 힌트인가? 그런 것 같아. 어? 어? 이 뭐야? 헐! 아 뭐야 장난하냐? 아, 나 개쪽꼬미 쳤네. 아 근데 어 이제 힌트 기능이 생겼구나. 시간이 흐르면 힌트가 한 번씩 찾을 수 있는 오. 그런 기능이 생겼네요. 히든도 오. 힌트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 일단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보고 뭔가 바닥에도 붙어있을 것 같아. 안 보이는 무언가에 벽을 두드려보자고? 아까 다 두드려봤니? 두드려봤는데 바닥도 한번 보자. 바닥은 난 별로 안 눌러봤어. 일단 여기 왼쪽 편에 있는 벽은 내가 또 안 눌러봐가지고 이것도 마저 눌러보고 풍선에 풍선은? 저기 왼쪽에 풍선은? 어? 역시 저기 진짜 미쳤다. 아니 뭐지? 제작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좋다. 이거 수상해 이거 수상해 하는 것마다 고양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 게임을 하도 많이 했더니 이제 각성해버린 거야? 그니까 그런가. 헤 뻔하다. 그 뻔한 거 하나 빨리 마저 찾아봐. 자 이제 히든만 남았는데 이거 또 되나 한번 볼게요. 어? 에? 아, 어, 이 쓰레기통을 누르니까 나왔어. 아~ 짜잔. 다 찾았다. 1980년대 고양이들은 다 찾았어. 그. 근데 이거 눌리는 걸로 봐서 이 바깥쪽도 눌리는 것 같은데 고양이 한번 좀 찾아볼까? 쓰레기통. 쓰레기통. 어 나왔다. 이제 좀... Find all cats hiding in the entries. 아 입구 쪽에 있는 고양이도 다 찾았다고 방금 도전 과제가 떴고요. 이제 좀 무서울 지경인데? 어. 쓰레기통 하자마자. 자 이제 그럼 그냥 처음부터 한번 다 찾아볼까? 서기 6500만 년 전. 좋아. 헐 완전 맞다. 진짜 공룡 시대네. 얜 뭐야? 우가 우가 우주 고양이 나르는 고양이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제 시간에 딱 맞춰 왔군.
깃털 모으는 걸 도와줄래? 우리 관습을 지키려면 꼭 필요해. 깃털? 웬 깃털? 빨리 더빙해. 여기 친구들은 정말 즐겁게 사네. 나도 제대로 한번 날려볼 수 있을 거냐? 뭘 날려? 여기 고양이 숨어있음. 많을 것 같아. 입구 쪽에도 잘 찾아봐야 돼요. 저런 근데 저런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화산 폭발 쪽에. 아, 어, 다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입구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 고양이 하나랑 숨겨져 있는 고양이 한 마리씩 보너스로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도전 과제 달성됐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질어질하다. 아니 게임이 약간 좀 변질된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변질됐는데? 몰라. 스트레스 받는 게임으로. 힐링이 아니라. 원래 이런 게임이었어. 그렇군요. 여기도 있다. 바게트 빵. 아, 갈비 뒤. 바게트 빵이야 이게? 얘도 고양이야? 어, 얘도 고양이 꽈기는 하지, 그지? 놀리네. 화분한 애도 있다. 아, 뭐야, 벽화. 저런 데 다 있을 것 같아. 의자, 또, 어, 저기 밑에 있다. 저기 있다.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매달려 있다. 어, 깃털 찾았다. 어, 방금. 어, 아, 와, 아, 깃털을 20개를 찾아야 되네. 어, 재밌는데? 추가 도전 과제라니. 어, 깃털 재밌어. 매달려 있는 고양이도 있다. 갈비에도 깃털이 있다고요? 어, 뭐야! 아, 대박. 코끼리 타고 있는 고양이다. 아니 이것도 고양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양이가 아님. 돼지 아니야? 깃털 또 있다. 밑에 야 하고 있다. 야호. 야호. 깃털. 깃털을 봐. 이런 소리가 나네. 미쳤어? 야. 하. 아 시끄러워 진짜. 미안. 뿅. 이거 자기 그림체 같은데 살짝. 맨날 이 고양이 게임 할 때마다 내 그림체 같대. 자기가 너무 귀엽게 그리잖아. 야 고양이 맞네. 저기 저거 빵 노리고 있다. 저 고양이. 계속 타타타타 하면서. 화분 뒤에도 있다 고양이. 화분이 어디 있어? 저거 저기 커서로 저기 하고 있는 깽이 위에 저기 깽이 위에 어, 밑에 밑에. 나 왜 안 보여? 밑에 중간에. 어. 저쪽 깽이 깽이 저쪽 깽이 중간 깽이. 여기 위로 올라가라 깽이. 여기. 왼쪽 밑에. 밑에. 거기. 어 와 이거 어떻게 찾았어 미친. 안 보여. 저기 있다 연근 밑에 연근 안에 연근 안에. 어 좀 연근 같아 보이긴 하다. 아 봐도 아 뭐야 얘네 귀여워. 귀여워. 저기 숨어 있어 오른쪽에. 오델로인가? 왼쪽에 긁고 있어 깃털이랑 같이. 잘 찾는다. 아 정신없어. 어 뭐야 볼링장이야? 어 뭐야 갑자기 와. 튀어나왔어. 야 여기 크라케토사우루스? 얘 케토톱사우루스. 아니야. 케토톱? 아, 얘 이름이 뭐죠? 트리케라톱스. 어. 아무튼 맞았네. 비슷하네. 케토톱사우루스. 무릎 관절 건강 되게 좋을 것 같은 이름이네. 3개, 4개, 5개. 볼링공 밑에 아, 뭐야, 귀여워. 볼링공 밑에 깃털 있대. 볼링공 밑에. 어, 저기 있다. 벽 사이에. 와 씨. 어렵다. 이제 세 마리 남았어. 저기도 깃털 있다. 중간에. 와. 저기도 있다. 화분 옆에. 와, 어, 여기 위에도 와, 있다. 와, 다 찾았어. 어, 아니네. 한 개 남았다. 깃털 한 개 남았네. 자기가 없었으면 어, 다 찾았다. 찾았다.
아마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한 스테이지 깨는데. 이제 고양이들이 숨어 있거나 안 보이는 것 같아. 좀 줄여 볼까요? 응. 아, 나 눈이 너무 아픈데. 다시 확대할까? 뭔가 저쪽 돌부리 뒤쪽에 이쪽?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저 캘 저기 해먹 쪽에는 없네. 저 고기들 쪽에 저거 아닌가? 뭐야 이게 고양이라고? 왜 파리처럼 생겨? 이거 좀 이상한데. 숨어 있을 만한 뭐야가? 와! 튀어나올 만한 곳을 찾아봅시다. 뭔가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한 마리씩 남았군. 이런데? 바닥 쪽에? 이 볼링공 눌러봤어? 맨 밑에 이거? 바닥에 있는 거? 자기랑 볼링 친 적도 있지 않나? 응. 엄청 옛날에? 맞아. 그때도 참 재밌었는데, 그지? 내가 다 이겼어. 안 친 지 너무 오래됐어. 자기가 우리... 볼링 핀을 뭐야 갑자기 다 찾았어. 나머지 한 마리는 힌트를 써볼까요? 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장작분들 팬미팅 할 때 볼링장이나 대여해서 다 같이 볼링 치면서 놀까?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랑 같은 팀 하고 싶어 하지. 그럼 난 누구와도 팀을 안 하면 되지.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다 살짝 끼어들어서 한 판씩 치고 그러면 재밌겠다. 그리고 상품을 거는 거야. 1등한 팀한테 사랑의 뽀뽀 음주. 좋은데.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아니 찾아 그냥. 어딨어 헐, 뼈다귀 사이에. 아 장난. 아까 눌러봤는데 다 찾았다. 굿, 이스트. 뼈 사이에 있다고? 아 여러분들은 찾았군요. 대단한걸? 너희가 찾아주니 깃털이 있으면 아기 고양이들을 위한 폭신한 침대를 만들 수 있어. 우주에서 내려와 별빛을 나눠주고 우리 아가들에게도 편안함을 줘서 고맙다고 가우가우냥. 베러리. 잠깐만. 뭔가 얻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로 가서 다 찾았으니까 여기서도 뭘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물가 상승해서 이제 줄 순 없대. 그런 거야? 이 시대 때는 요가. 아니 그리고 석이 6500만 년 전인데 어떻게 배터리를 갖고 있는 거지? 대단한 기술력인걸? 자, 1720년도로 얘 더빙해줘. 루이네? 그거 엄청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마차꼴 한번 말이 아니군. 그대들이 평민이라는 건 잘 알겠어. 하지만 걱정 마. 나는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지 않은 열린 고양이니까! 곧 음악회를 열 예정인데 악보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누군가는 찾아야 와야 하지 않겠냐? 악보? 뭐야? 바로 찾아버리기? 나무에 있다! 나무 위키! 다 찾았다. 이건 통닭 아니야? 이거? 이거 통닭 아니야? 통닭 아닌 줄. 통닭 맛있겠다. 들어가 볼까요? 귀족이라면서. 바로 나왔어. 야 귀족이라면서 사용인도 없어? 그러게 완전 쓰레기장이네. 정원사 없는 거야? 뭐 몰라 귀족이야? 뭐야 이게? 오물 덩어리인데? 아우 얘 더러워. 야 지 옷만 고급스럽게 쳐입어놓고 지 꼬라지는 거지 같은 게 나잖아. 그렇네요. 웬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아성찰이 뛰어난 악보를 방금 먹었어요. 악보가 어떻게 생겼었던 거? 이거네. 저기 있다. 위에도 그려져 있는. 야, 저 컵에 들어가 있는
개귀엽다. 컵에 들어가 있다고? 얘, 얘 너무 아 이거 얼굴은 짱 큰데. 야 여기도 있다. 오른쪽에 설거지 함에. 이거 설거지 함이 아니라 바구니 같은데. 이거 음표 아니야 밑에? 맞아. 오 왼쪽에 네이버 모자 쓰고 있다. 네이버. 오 그러네. 네이버. 이 시대에도 네이버는 존재했군요.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것인가. 어 펜싱도 있고. 야 네이버 갑자기 주가 막 치솟던데. 밑에 목마 타고 있다. 야 너무 쾅쾅 누르지 말고 좀 찾아보자. 쾅쾅. 아 이게 재미없어. 히든을 찾으려고 수상해 보이는 거 이렇게 눌러보는 거야. 그렇구나. 바로 나오잖아. 저기 가로등 밑에 왼쪽에. 아무거나 눌러보는 거 아니에요. 오메한 풀숲에도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공댕이. 뭐야 이거랑 이거랑 따로 있나? 아. 저기도 있다 화살 촉. 촉? 야 얘도 고양이 아니야? 이 집신 아니구나. 옆에 음표 있다. 고양이. 와 저기도 있다. 얘도 있다. 여기도 있다. 저기 숨어 있다. 여기 밑에도 음표 있다. 여기도 고양이 있다. 저기도 고양이 있다. 여기 뒤, 아니 왜 이렇게 잘 찾아 미친. 뒤에 있는 고양이. 여기 밑에도 고양이. 여기도 음표 있어 왼쪽에. 세상에. 히쁨이가 각성했어요 여러분. 다 아, 보여 다 보여. 요 구름 위엔 없을까? 어? 와! 야 가지마. 갈 거야. 갈 거야 뭐야? 야. 얘 가방에도 있을 것 같아. 오 역시. 야 여기도 음표 있고. 저기에 고양이 있고. 야 여기 한번 구름 위 눌러볼까? 구름? 구름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아쉽게도 구름 위엔 없군요. 그렇구나. 그럼 패스 패스. 얘 왜 누워있는 고양이 같냐? 그러게. 호호 이러고 자고 있는 것 같네. 그니까 악보가 아직 4개나 남았다구. 찾을 수 있다구. 어 여기도 고양이 숨어있다. 오, 한 마리씩 남았어. 어, 이거 뭔가 음표인 줄 알았네, 아닌 게. 이 가방 안에 티 나오지 않을까? 모니터는 만지면 안 된다. 안 만졌어. 잘했어. 혹시나 해서. 왜 만지면 안 돼? 나보다 모니터 더 소중해? 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역시 물건 아끼는 자기가 좋아. 악보! 어디?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보이나요? 사람들한테 바로 물어보면 안 돼. 바로. 분수 위에 악보 아니냐고? 오! 어, 얘 고양이 배 타고 있는데? 오, 다 찾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와! 교인 찾았다. 저 악보 두 개. 둘둘. 난 둘둘이 좋아. 여기 있다. 오.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 내가 찾을 거야. 내가 찾을 거야. 내가 찾을 거야. 예스. 내가 찾을 거야. 내가 찾을 거야. 아, 눈 찢길 거 같아. 축소하니까. 내가 찾을 거야. 내가 찾을 거야. 이거 아닌가? 이거? 요거. 이거? 아니네. 이건 병이 쏟아져서 이렇게 아하. 액체가 흐르고 있는 그림이에요? 감히 날 속여? 건방지. 왼쪽 끝에 있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 그 짧은 순간에 악보를 찾았을 리 없어. 어,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어, 어디? 저기. 어디? 저기. 대충 때려 맞추지 말라고. 왼쪽 나무 끝에 있다고? 어디? 감히 우리를 속여? 힝 속았지. 너네도 저기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란 말이야. 어디 보자. 아 이거 돋보기 쓴다. 안돼 쓰지 마봐. 이건가? 아니야 나도 아까 눌러봤어. 써볼까? 돋보기? 과연? 어? 어?
왜 없다 생겼냐? 장난해? 왜 없다 생겼냐? 그러니까 분명히 안 보였는데 이상하다. 아니 없었어. 이상하다. 선물 주세요. 훌륭하군. 드디어 나의 걸작 일가도네를 선보일 수 있겠어. 유명한 고양이 덤 지오 바니를 모티브로 싸군 곡이지. 그대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이름이냐옹. 네, 인정하지. 그대들은 제법 쓸모가 있는 고양이들이었어. 앞으로도 음악 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를야옹. 배터리 안녕히 계세요. 아주 순조롭군요. 기종량이 1890년대로 갑시다. 살로. 와우 친구들 빡빡이 고양이. 하트를 그렇게 빨리 모으다니 벌금 딱지를 떼어야겠군. 왜 이렇게 좋아해. 하지만 너희는 운이 좋아. 지금 다른 문제로 바쁘거든. 위조범 그만 웃어. 위조범 녀석이 가짜 보안관 배지를 만들어서 내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속여먹었어. 아우 시끄러워. 녀석은 잡았지만 가짜 배지는 아직도 이 근방에 굴러다니고 있다고. 찾는 걸 좀 도와주지 않겠어. 여기서도 또 한 마리씩 찾아야겠지? 어 여기 한 마리 찾았다. 숨어있는.. 어? 어? 바로 찾았네? 뭐야 나 왜 이렇게 잘 찾아? 미친 거 아니야? 자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기쁨이는 되게 내가 뭘 하든 잘 웃어줘. 되게 뿌듯함. 난 옛날에 텍사스를 가보고 싶었어. 어쩌라고? 졸라 개뜬금 없네. 아 여기가 텍사스 배경 그런 데 아니야? 그인가? 어. 카우보이의 고향이 텍사스 아니에요? 어? 여러분? 배지를 찾아야 돼 자기야. 보안관 배지. 헐! 별 표시돼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보안관 배지. 박쥐 고양이. 아주 잘 보여요. 궁뎅이. 솔병의 중간에도 있다. 배지랑 같이 여기 위에 왼쪽에도. 여기 밑에도 있고. 빵빙 똥구멍. 엉덩만 섬에 돈구멍. 위에 고양이도 있고 여기 매달려 있는 고양이도 있다 위쪽에. 보안관 고양이. 이런 액자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콧구멍. 아니 얘 얘네 둘이 콧구멍이 좀 과하게 큰 것 같지 않아? 숨을 잘 쉴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보이네. 부럽다. 아니 나도 이제 부럽지 않아. 나도 그래? 비염 수술을 받았거든. 자기도 콧구멍 좋아하네. 여기 측은기 위에. 측은기? 틀면 측은해져. 여기 캣타워 캣 계시게. 여기 별표 밑에 폴라로이드 카드에 고양이도 있다. 선인장 고양이 오른쪽. 아 뭐야 이거 술 대신에 우유가 있어. 귀여워. 내가 왜 텍사스에 가고 싶다고 한지 알아? 몰라? 왜? 옛날에 스폰지밥에서 다람이라는 애가 있거든? 알지. 다람이가 텍사스 출신이어가지고 난 그래? 스폰지밥에서 다람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텍사스에 가고 싶었어. 근데 텍사스에 미세먼지 짱 많잖아. 이런 황야 같은 곳이 많아가지고 막 바람 한번 불면 모래먼지가 막 와. 근데 다람이가 텍사스 그리워하는 노래를 막 부르니까 나도 그리워졌어. 역시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보는 걸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애들은. 맞아. 난 어릴 때 진짜 스폰지밥만 봤거든. 그래서 맨날 스폰지밥 따라하고 다녔어. 맨날 웃을 때도 맨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웃고. 내 친구한테는 넌 이제 뚱이야 넌 내 절친이니까 안녕 뚱아 이러고 맨날 친구한테 그러고. 근데 친구가 나 맞춰줬어. 안녕 스폰지밥 이러면서. 아마 귀여워. 안녕. 메롱시티 나오고 나서 맨날 메롱 안녕하다 메롱 밥 주세요 메롱 안녕 오늘 메롱 이러면서 맨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따라해줬어. 사람들이 이 게임 시리즈 우리가 영상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뭔데? 고양이 찾으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 듯? 그래? 저기 보안감 패치 있다 맨 위에. 어디? 저기에. 이거? 어. 뭐야? 아 인터페이스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였어. 어떻게 찾았어? 아까 슥싹 봤지. 여기 캣타워 위에는 없어? 이런 거 눌러보면은? 투명 고양이야?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지. 그냥 하면서. 벽난로 왼쪽에 고양이 있다고요? 벽난로 왼. 아 여기 있다. 와 진짜 개 억까. 근데 그걸 찾는 너희 또한 대단해. 이제 숨겨져 있는 애들을 찾아야 돼서. 밑에 보자. 여기 막 이런 데도 막 있을 것 같아. 이거 저거 눌러봐야 돼요. 배지도 두 개 찾아야 되고. 이런 장화 안에 있지 않을까? 역시. 예. 기계메이킹. 장화 신은 고양이. 네. 천을 들춰보고 싶대. 천? 응. 천? 밑에 천이 있나봐. 천? 천이 어디 있어? 그러게. 냄마. 뭔 천? 천이 어딨죠? 오른쪽 벽에? 오른쪽 벽? 아 이거 왼쪽 이거 안 눌린다. 저 생선은? 어 저기도 우와! 있다! 이거 고양이 아니야? 아 아닌가? 다 찾았어 자기야. 고양이 아, 이제 그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아니야 저기 있어. 저기 있다고. 이거 나 미치지 않다고. 저기 고양이가 보인다고. 자 이제 배지를 두 개 찾아봅시다. 맨 위 틈새에 배지가 있어? 어 와 대박. 이게 어떻게 배지야. 진짜. 마지막 하나는 힌트로? 어 깃털 여기 있다. 아니 아, 미친. 아 배지. 자 이 목 괜찮아? 응. 해썸매가 지금 목 감기가 좀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말을 많이 점, 하면 좀 아파해요. 좀 갈라지는 점 양해 오네가이시마스. 있다.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도와줘서 고맙다. 배지는 모두 부쉈어. 어? 어? 이제 그 누구도 바에서 공짜 스낵을 얻어먹을 수 없을 거다. 나만 빼고. 아, 이 배지가 있으면 보안관이라고 그 판단을 해가지고 스낵을 공짜로 먹을 수 있나봐. 이 쓰레기 새끼. 배터리. 아, 다 가짜였어. 아, 더빙을 했는데 글만 읽고 내용을 그 뇌에 안 집어넣어가지고 몰랐네. 자, 1985년. 자, 보자구. ABC 마트. 이 C만 계속 반짝거리고 있는데 왜 이러냐?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 듯. 고양이 또 찾아. 어, 차 바뀌었다. 어, 나왔다. 어, 뭐야? 닌자 고양이야. 헐. 나 닌자 거북이 영화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히쁨이랑 보고 싶었는데 히쁨이가 별로 안 좋아해서 못 봤어요. 내 취향이 아니었는 걸. 나쁜. 여기 고양이 있다. 게임기 뒤에. 우와, 대박. 어떻게 찾았노? 들어가자. 왜? 일단 저... 좀 눈 딱 보이는 거 빨리빨리 골라보자. 저 큰 쿠션도 고양이는 아니겠지? 바닥에? 이거? 우와! 대박. 고양이네. 자기야 어떻게? 똥마려? 어. 진짜로 똥마려? 어. 갔다 와. 찾고 있지 마. 어, 오케이. 그럼 잠깐 쉬는 시간. 잘 싸고 왔니?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해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왔어요. 됐구나. 이거 고양이 로봇이야, 자기야. 고양인가 봐. 안녕. 이러고 있네. 아, 귀여워. 뭐야? 저 뭔가 수족 저 뿅뿅뿅 하고 있는 어. 여기에 고양이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지? 설마 저게 고양이면 그러니까, 진짜 뭔가 고양이 귀처럼 이거 그러니까, 고양이 귀처럼 생겼어. 다행히 눌리진 않네요. 이것도 고양이 문어 아닐까? 아니네. 쟤는 밧줄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가 보다. 풍선 터트리려고 하는 고양인가 봐. 이러면 빅버그인데? 벌레인데? 그러네. 아 뭐야, 얘 짜증나게 생겼어. 걘 개여서 안 눌림. 얘 개여서 안 눌림. 얘는 뭐지? 귀여워. 뭔가 저런 데 안에 있지 않을까, 왼쪽에? 없구만. 있을 법했다. 그니까. 어, 고양이 응아한다. 아 짜증나. 왜 이것까지 갑자기 그 그러니까. 색칠이 되는 거지? 왼쪽에 오른쪽에 여기도 있다. 여기 카펫 들어봐. 슈의 외출 준비처럼 나올 수 있어. 슈의 외출 준비처럼 반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어. 어? 어? 뭘 찾았어? 이걸 여기에 고양이 같은 게 있어서 눌렀는데 내 마우스에 지금 딸려오고 있거든요. 마우스 커서에. 우와 귀여워. 뭐야, 마우스 커서가 진화했어. 마우스 소리가 나면서. 진화. 아, 어? 설마 이거 코인? 이거 동전이냐? 어? 와. 대박. 동전을 주워가지고 게임기에 넣으니까 작동이 되네. 엑스트라, 사랑하는 고양이가 배달할 신문을 온 사방에 흩어놓았어요. 사람들이 제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고양이와 신문 배달 소년을 도와 신문을 되찾아주세요. 헤? 아. 신문을 찾아야 되는 거야? 뭔가 하우스 플리퍼즈 같아. 이런 거? 오 그러네. 1라인 안에도 있다. 이 정도면은 그 보관해놓은 신문지에 수류탄을 같이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수구 안에도 있어 여기. 미친. 자동차 밑에도. 야 저기 스케이트보드 안에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흩뿌려놓으면은 이 지경으로. 여기 지붕 위에도 있다. 잘 찾는다 저게. 저기 수레 안에도 있다. 구름 안에. 화분 안에도 있다. 화분 안에. 이런 거 고양이 아님? 저기 식탁 안에도 있다. 저기 지붕 위에도 있다. 저기 화분 옆에도 있다. 저기 안에 탁자 위에 있다. 벤치 안에. 저기 피자 박스 안에도 있다. 왼쪽에. 일곱 개 남았다. 어 여기 바퀴 밑에 있다. 어 여기는 잘 들어가 있는데? 바퀴 밑에 있어 자기. 저 피자 뭐야? 이거 아니야? 이 피자가 어떤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래. 그 지붕에 올라가 얘기했잖아. 있는 피자. 그래 내가 하우스 플리퍼 때 얘기했나 자기가? 어. 여기 안 나. 그래 내가 어 하우스 플리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생각이 나서. 이거 아니겠지 이런 거? 아닌가? 아닌 듯. 두 개. 어, 이거 아니야? 두 개. 이거 아니야 이거 세로로. 우와. 역시. 여러분 하나. 하나만 찾아도 하나만 찾아줘요. 위에 좀 보자. 여기 있다. 쓰레기통 옆에. 와 대박. 따봉. 어? 다른 배터리를 얻었네요. 오. 자 다시 열심히 찾아보자. 고양이 우잉. 가방 안에 있지 않을까 밑에? 쭈잉. 그럼 모자 안에는? 여기 있는 사탕마귀 앞에는? 잠깐만. 와! 찾았다! 어 뭐야? 고장남. 슬프네. 여기 환경에서 고장 안 나는 게 신기하지? 여기 고양이 찾았는데? 숲을 안에? 뭐야 어떻게 찾았어? 우리 자기 대단해.
자기가 누른 거야. 눌렀는데 그냥 지나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찾은 거지. 그래? 어, 저거 맨 위에 오른쪽에. 어디 어디? 이거 고양이 아니야? 오른쪽에? 아, 아, 얘 아니야. 어디가? 아, 이거 표정이. 도대체 어디가? 표정이 고양인 줄. 어. 아, 이거. 이 얼굴. 저기 고양이 짱큼. 있다. 숨어 있는 고양이들 있다. 얼굴 왼쪽이. 인라인 스케이트 안에도. 저기 우편 종이에도. 고양이 천지인데? 왜 안 눌리노? 고양이는 여기 한 마리밖에 없답니다. 캣스. 아 근데 C4T5인데? 라고 읽고 싶었어. 그렇구나. 여러분 죄송한데 희쁨이랑 같이 이런 게임 하다 보니까 입이 심심해가지고 뭐야 이거 과자를 갖고 왔는데 과자 좀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그럼 나는 고구마 갖고 와서 고구마 먹어도 돼? 좋아 우리 먹으면서 어 좋아 재밌게 클리어를 해보자고. 고구마 굽기 기다려봐. 빨리 찾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자. 어? 죽었어 감전사한 고양이. 버드 헌터 화면 안에 있다고? 오, 다 찾았다. 이제 히든 남았다. 이건 토르의 망치인가봐. 멸니르. 어디 있을까? 숨겨져 있는 고양이는 히쁨이가 잘 찾는데 히쁨이가 지금 없네. 고구마 짱 뜨거움. 조심해. 맛있겠다. 자기야 히든 고양이 두 마리 남았는데 어디 있을까? 이런 쓰레기통도 봤어? 아니. 이런 실뭉치 뒤에는? 아니. 이런 모자 안에는? 아니. 이런 밑에 안에는? 이런 옷소 익스레이터 안에는? 요즘 고구마가 조심하라우. 아 야 진짜 한 마리만 찾아보자. 한 마리는 힌트로 쓰고 내가 찾아줄게. 와 찾았다. 아니 뭐야 이걸 왜 못 찾았지? 나 한 마리 쭉. 오~ 아니 이런 곳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요. 나 찾았다. 어제 산 고구마 맛 좀 한번 볼까? 자 돌아가자고. 우리가 동전을 찾았으니까 뭐지? 가래 뱉니? 뜨거. 여기는 아직 아케이드가 아니고 1980년도로 가서 아케이드가 생겼잖아? 우리가 동전을 이거 동전 찾아야 되나 보다. 동전을 찾아서 이 시대에 있는 동전을 찾아서 저 게임기를 돌려야 되나 봐. 호박 고구마예요. 마트 갔다 왔거든요. 동전이 어디 있을까? 너무 막막한데? 이런 거 아니야, 동전? 아니, 아까 고양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토큰이었어. 난 못 봤어. 이렇게 생겼어. 어, 여기 있다. 오! 어떻게 찾았노? 가자. 아무래도 고양이가 높은 곳을 좋아한데도 이번엔 좀 너무했군요. 고양이 우주 경비대 일원으로서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지구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짓을. 약간 이런 얼굴인데. 오. 쪼꼬미 고양이 여기 있다. 여기도. 한 마리씩 다 태우고 있어. 아, 어떡해. 집에 가야 돼. 저기 행성 안에도 있다. 오른쪽 끝에. 얘 왜 행성인 척 하고 있냐, 저 고양이? 얘도. 아, 뭐야 귀여워. 자기는 겨울에 평생 하나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은, 간식을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은 붕어빵 먹을 거야, 고구마 먹을 거야, 귤 먹을 거야? 난 붕어빵. 왜? 붕어빵은 여러 가지의 재료가 조합되어 있잖아. 그래서 좀 덜 물릴 것 같아. 고구마는 물려? 고구마는 물리지. 왜 고구마가 물려? 고구마는 우유랑도 같이 먹으면 맛있고, 김치에 싸 먹어도 맛있고, 고구마 구워 먹어도 맛있고, 고구마 라떼를 해가지고 먹어도 맛있고, 고구마 요리해가지고 위에 치즈 올려가지고 같이 생 먹어도 맛있고. 난 그거 하나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 미안해. 그거 하나만 먹는 건 줄 알았지. 고구마 박사님이래. 야, 저거 우주 비행선 날라가겠나? 먹어가지고. 다 찾았다. 다 찾으니까 얘도 이제 퇴근할 수 있어서 좋은가 봐. 아, 그런가 봐. 웃고 있어. 베리. 오케이. 숨겨져 있는 요소가 아주 많군요. 예. 1990년대로 가봅시다. 야, 불 깜빡깜빡 하더니 꺼졌다. 야, 시가. 어, 그러네. 야, 자동차가 점점 좋아져. 나 뭐야, 숨어 있었어. 네가 껐구나. 잠깐만. 5년 전으로 가서. 얘도 찾아야 돼? 여기 다 끝난 거 맞죠? 어, 동전도 했고 게임도 했고. 진짜 이런 자잘자잘한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이 게임을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점점 발전해. 저번에도 포피뇨랑 싸우는 그런 거 있었고. 맞아. 점점 발전해. 너무 재밌어. 고양이가 하도 많아서 야, 그냥 카토로야. 누르면... 카토로. 토토로가 아니고 카토로. 적어봐. 아, 뭐야 카토로. 야, 소매에 고양이 있다. 우와, 눈썰미 대박. 이건 왜 고양이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고양인데. 맨 위에 박스에도 있다. 얘는 왜 이렇게 무섭게 있는 거죠? 게임기 안에도. 이것들은 고양이가 아닌 건가? 응. 점선 고양인데. 나 옛날에 이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 텐 블록깨기. 어, 쳐 가지고 막 길어지고 짧아지고 막 빨라지고 공 여러 개 나오고. 사방 천지가 고양이야. 징그러워. 고양이 똥 어떻게 치우노. 얜 녹았는데. 숨을 통. 숨겨져 있는 고양이들 나와라. 저기 있다. 로켓 발사. 로켓 발사는 뭐야? 방금 내가 누른 거 찾은 거야? 내가? 근데 동전이야. 동전이라면 여기 있다. 고양이들이 사랑한 수족관이 바이오닉 물고기에게 침공당했어요. 트윈캣홀을 통해서 11자 물고기를 모두 찾아내 무력화하고 수족관 속 모든 생명을 지켜내세요. 에? 에? 뭐하라고? 돌돔. 다시 볼까? 침입자 물고기를 모두 찾아내 무력화하래요. 어, 롯데리아다. 아, 롯데리아 아니야. 저거 뭐야. 개살리아? 집게리아? 어, 집게리아다. 저거. 로봇같이 생긴 생선이 있어. 이거
이거. 응. 뭐야 귀여워. 얘도 로봇이네. 그냥 보이는 물고기 하나씩 다 눌러보면 되는 거 아니야? 쟤도 완전 티나게 생겼는데? 근데 다른 물고기들 착하다. 쟤를 동료로 받아준 거잖아. 같이 다니고. 그러게. 따돌리지 않고. 얼마나 멍청한 거야? 자씨. 내 동심 돌려줘. 이제 자막에 그렇게 달린다. T와 F의 대화. 시발 너 치야? 아직도 15마리나 숨어있어. 빨리 찾아내서 없애야 해. 잘 보이는구만. 어디 있어? 여섯 마리나 남았는데 안 보여. 이런 데 눌러봤어? 많구먼. 저기 사이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고구마 너무 맛있다. 고구마 맛있어? 응. 잘 샀어. 맛있으면 바나나. 미안해. 오늘. 아니 어딨어? 오늘 그 꿀고구마를 사고 싶어가지고 막 보는데 원 플러스 원 해서 3만원인 거야. 그래서 어? 사야겠다고. 싼 거야? 응. 그래서 몇 킬로짜리를 원 플러스 원에서 3만원에 팔길래 어? 이거 사야겠다고 수량 체크를 한 개로 했다? 근데 6만원이 찍혀있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어 뭐지? 내가 잘못 눌렀나? 해서 주문 취소하고 다시 세트 1번을 누르고 주문 서로 보니까 6만원이 찍혀있는 거야. 그래서 왜 6만원이지? 하고 막 보는데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지만 한 개는 3만원이고 또 한 개를 3만원에 사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6만원 이런 식인 거 같은 거야.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그냥 안 샀어. 잘했다. 야 이 미친 상술 진짜. 그 나 주문 취소를 세 번을 했어. 도라이는 잘못 산 줄 알고? 아니야 계속 내가 세트를 눌렀는데 1번을 눌렀는데 이제 결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잖아. 근데 6만원이 떠있으니까 어 뭐지 내가 잘못 눌러? 하고 다시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세트 1번 누르고 결제를 보니까 또 저긴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잘못 눌렀나?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막 엄청 막 자세히 눌렀거든. 근데도 6만 원 돼가지고. 내가 고구마 먹고 싶어가지고 고구마 꽁기꽁기 이거 왜 자꾸 6만 원? 그러니까. 이러면서 한 거를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너무 미워진다. 짜증나. 왜 6만 원에 뜨지 하면서 계속. 아 그런 걸로 진짜 막 사람 마음 들었다 놨다에 진짜 개빡치게. 장사로 사기치는 애들 다 뒤져야 돼. 정직하게 하면 어련히 알아서 사람들이 돈을 쓸까. 아니면 그냥 그 키로에 3만원에 해줘도 난 샀을 거거든. 응. 어? 살만한데? 근데 그 가격에 두 배를 주는 거니까 와 개이득이다. 앞에 언니랑 그 언니 있잖아. 응. 집 앞에 언니랑 나눠야겠다 이러면서 많으니까 나눠야지 하고 살라 그랬는데 헉 그냥 두 배인 가격. 잠깐. 응? 고구마 그만 처먹고 좀 자자. 너무 맛있어. 고구마 너무 좋아.
난 고구마가 좋아요. 얘는 혹시 고양이 아니겠지? 이 사자? 아! 와, 미친. 이런 모자 안에는 없겠지? 응? 아, 찾았다. 자, 이제 숨겨져 있는 네 마리의 고양이를 찾아봅시다. 응. 이거 고양이 아니겠지? 이쪽 이거 눌러. 아, 이거 아니겠지? 이렇게 대놓고 안 보인다니까. 숨겨져 아, 있어.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거 살 때. 뭐 이제 뭐 어플에서 배달 어플에서 최소 주문 금액이 13,000원인데 음식 하나 시켜야지 하고 보니까 12,900원. 어, 그 음식 12,900원이고. 아, 그러면 사고 싶다가도 진짜 그 마음이 싹 사라지지. 그 사장들은 어, 이러면 사이드라도 뭐 하나 시키거나 음식 하나 더 시키겠지라고 하는데 응, 절대 안 사줘. 절대 안 사. 어. 딴 데 먹고 말지. 말지. 맞아. 딴 데 먹고 말지. 가방은요? 장갑은요? 어? 어? 이런 거? 저런 장갑? 가방? 이런 거 다 눌러봤어. 이 안에 롤케이크처럼 생긴 거는? 저거? 이거? 응. 와우! 아, 역시 자기가 히든 진짜 잘 찾는다. 롤케이크 맛있겠다. 이런 거 밑에는 없겠지? 이런 당구 축구대? 아, 점점 어려워지네. 오! 와! 당구하니까 풀동구랑 MT 같은 거 생각난다. 다 당구를 사고를 칠 줄 몰라가지고 네버엔딩 공치기였는데. 우리가 갔던 그 펜션에 당구장이 당구대가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놀았어요. 재밌었지. 지금은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도 돈이 많이 없고 펜션을 가고 싶어도 못 가. 꿈에서 만나요. 아유, 어딨어? 그냥 힌트 바로 써볼까? 응. 와. 아, 진짜 선 넘네. 한번 크게 좀 해봐. 크게 쫙 해봐. 거울에 있을까? 없어. 나 좀 보면 안 될까? 가만히 좀 있어. 오케이. 저기 있군. 저기 있다. 어. 어딨어? 어딨어? 저기. 저기. 그렇구만. 저기 핸들 쪽에. 저 액자 맨 왼쪽. 왼쪽. 인가? 응. 아니 저 맨 왼쪽. V쪽 어. 이쪽 라디오 뒤쪽 눌러봐. 없어요. 아, 진짜 눌러볼 만한 거 다 눌러본 것 같은데 없네. 컵과 컵 사이에는 의자에 있는 신발 이거? 그러게, 나올 법 했는데. 저 페달 밑에는? 게임 하는 자리 의자에 눌러봐. 저쪽 없어요. 나 손가락 아파. 그냥 쓰자. 힌트. 왜 힌트 안 돼? 됐다. 뭐야 이게? 뭐지? 어? 얘가 고양이 아니야? 이걸 눌러야 돼. 와. 야, 게임기 버튼을 눌러야 나오네. 아, 나 뭔가 저 버튼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응. 난 여기 이런 버튼이 있는지조차 몰랐어. 이제 그냥 의심스러워도 눌러봐야겠다. 근데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도 상관없어. 왜냐면 힌트가 있거든. 응, 재밌어. 그래서 이런 좀 많이 억가 같은 높은 난이도의 고양이 한두 마리씩은 숨겨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맞아.
없으면 개 쌍욕을 박았을 것 같긴 한데. 재밌네. 1995년 내가 태어난 해. 어, 바뀌었어. 간판이. 그러게. 쓰레기통도 바뀌었다. 나무도 뭐야, 많이 얘 차에서 내렸어. 나무도 많이 컸어. 그러게. 어, 이게 시간에 따른 그 변화가 보인다. 나무 위에 고양이 있나 보다. 없는데? 대놓고 보여야 돼, 고양이가. 여기 네? 있다. 다 찾았다. 다시 들어가 볼까요? 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노? 지붕 위에 있어. 여기. 찾는다. 얘도 설마 고양이는 아니겠지? 맞나? 대박. 어, 여기 동전 찾아야 돼. 에이, 목 많이 아파?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얘기해. 응. 으악! 그거 아! 먹지 마! 아, 저러 우리 들어왔어 봐. 아, 나 죽어. 얘도 고양이 아니야? 공책에? 아, 뭐야 이건? 토끼, 토끼 아니야? 토끼처럼 생겼다. 그니까. 얘도 고양이 아니야? 픽셀 고양이? 픽셀 고양이. 아, 뭐야 저기 고 개야. 사이보그 개. 숨은 고양이. 얘 귀 아니겠지? 아니네. 아, 뭐야. 근데 저거 화장실 모래 아니에요? 그니까. 아, 얘 긁고 있어. 부부. 오잉? 자기 이거 한 입 먹어볼래? 고구마? 응. 짠. 맛있지? 괜찮지? 맛있다. 응. 여기 숨어있어, 중간에. 왼쪽에도. 얘 고양이 아니야 밑에? 와 미친. 이거 코인 찾았다. 오 나이스. 바로 가볼까요? 대통령의 고양이가 위험해요. 곤충들을 모두 찾아내 무시무시한 계획을 저지하세요. 고양이의 낮잠은 지켜내야만 한다. 뭘 찾으라고? 빈대? 이거 막창 아니야 이거? 진짜 막창 같아. 아, 대창 대창. 여러분 대창 진짜 기름 덩어리입니다. 가능한 먹지 마세요. 그냥 곱창 이런 걸 먹으시고. 왜, 나 대창은 먹지 마. 진짜 콜레스테롤, 지방 덩어리, 혈관 바로 막힘. 왜 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야. 의사가 다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먹을 거 없어. 그렇게까지 먹고 싶니? 응. 그러면 먹되 적당히 그 지방을 적당히 먹고 지방을 좀 분해하는 효소 같은 거를 함께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그게 소주잖아. 소주 먹으면 쫙 잘 내려가는데. 미친놈이. 우리 장작들 죽이려고. 세 마리 소주 먹으면 아주 쫙쫙 잘 내려가지. 독소도 해소도 되고. 여기 세 마리 요 밑에 있던데. 어디? 막창. 벌레가 안 보여. 내 옆에 큰 벌레 있는데. 벌레 왼쪽 보자. 벌레 찾았다고요? 어디? 아, 왜 안 보이지? 벽지 꽃 맨 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무슨 물음표? 가운데 침대 밑에요? 어 와우 어떻게 봤나? 어떻게 찾았노? 방금 보셨잖아요. 어? 아 와 야 여기 있어. 우와. 와 대단하다. 찾은 사람도 대단하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찾았어? 하나 남았는데 나머지 하나. 왼쪽 탁자 기둥 아래? 어? 와! 사람도 어떻게 알아 저거? 진짜 야 이거 고양이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미친 거 아님? Very yeah. 우리 장작들 대단해 진짜. 나오렴. 저런 쓰레기통. 귀영이 머리 귀영이 머리 귀영이 머리. 아 좀 징그러워. 귀영아 너 머리통이 왜 여기 있니? 얼추 다 찾은 것 같은데. 우리 고양이 찾았다. 아 한 마리씩 남았구나. 어쩐지 잘 안 보이더라. 어디 있을까요? 저 왼쪽 벽에 커맨드 입력해 볼 수 있냐고요? 아 이거? 이거 그거잖아. 코나미 코드. 위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B A 입력해봤지만 별 일은 안 일어나네요. 대놓고 있는 친구가 한 마리 있을 텐데. 내가 찾아볼게. 스카스카 어디 있을까? 와, 잘못 냈다. 확대 확대. 어? 여기 있어. 어디? 아! 엑스캐치야. 엑스맨이 아니라. 커맨드 왼쪽에 방향키 있는 걸로 입력을 해보라고. 아 위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B A. 우와 헐 개재밌다 이거. 여기에 숨겨져. 와 대박. 야, 신기하다. 대박 진짜 대박. 대단한데. 아 그러네 여기 옆에 키가 있었네. 와 우리 장작들 아니었으면 못 찾았겠는데. 다 찾았다.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2000년도 하나 남았어요. 아 벌써? 벌써 이렇게 빠르게? 안돼 아쉬워. 어 근데 이것도 이제 망해가고 있는데? 넌 뭐야? 너 왜 찾아져 있어? 우리 이거 찾은 적 있어요? 이게 뭐임? 아까 잘못 눌렀나? 유잉 뭐라 써져 있어?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해줘. 프리츠 들어가자. 지구가 위험해. 이런 걸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지 않을까? 자기 만약에 내가 제 5789번째 프리큐어로 당첨됐으면 어떡할까? 절대 안 돼. 내가 나라를 구해야 돼. 쟨 지구 망하라고 두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근데 나만 구할 수 있어. 자, 이 프리큐어 안 봤어? 봤어. 못 구해. 뭘 하든 못 구한다고. 프리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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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큐어. 나 어릴 때 프리큐어가 되고 싶었어. 그렇군. 저 책의 바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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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우리가 다 찾아볼게요. 좀 이따가 알려줘. 어? 왜 스팸? 응? 스팸 초밥 있지? 저거 이거? 어 아 스팸 초밥. 어 야 그럴듯하다 야.
맛있겠다. 여기에도 동전을 넣는 기계가 있네. 메탈 슬러그다. 미에오 탈 슬러그야. 얘는 고양인가? 쥐네 얘는. 아 쥐네. 얘네까지 다 저기 되는 건 아니겠지? 밑에 아니군. 옷 스웨터. 와 스웨터 안에도 있다. 스웨터? 응. 뭐야 얘는? 기분 나빠. 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응? 좋아하는 거 아니야? 태고의 다리? 어떤 기십년이야? 미안해, 전 여친인가 봐. 어떤 기집년을 나랑 헷갈린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 어? 동전 먹었어. 넣어볼까? 애벌레 가득한 정원, 고양이 정원사를 도와 애벌레를 싹 잡아서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 야 고양이 표정이 안 좋아. 캐터피인데? 어? 얘 걔 아니야? 단데기로 변신한 다음에 버터플라이로 변하네. 그러니까 캐터피. 걔가 캐터피야. 빡대가리. 그 로사가 아, 난 버터플라이를 꼭 얻겠어 했는데 갑자기 독침봉인가? 걔로 변신하지 않나? 걔는 다른 애. 캐터피 말고. 그래? 비슷하게 생긴 다른 벌레. 뿔충이 맞아. 뿔충이야, 뿔충. 아우. 나 옛날에 죄송해요. 포켓몬 마스터도 하고 싶었는데. 나 코로나가 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좀 안 좋네. 두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다. 어디 남았냐? 빨리 찾아봐. 브금 왜 긴박감 넘치지? 찾았어. 오! 얘네 다 그냥 정멸하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비로 다 진화했음. 나방 아니야? 내 동심 돌려줘. 나비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장이랑 나랑 막 하우스 플리퍼에서 어? 아 그럼 하우스 플리퍼야. 하우스 플리퍼 거기에서 풀 잔디 깎고 있는데 나비가 날아다녀가지고 뭐였지? 내가 어우 징그러워 이랬지. 목이 안 풀리는데?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는 고통받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다 낫고 나서 후유증이 되게 심해. 저 표지판도 고양이 아니야? 게임 표지판 여기 안에 이거? 어. 와우 잘 찾는데 와 이것도 고양이임. 와 아, 혹시나 해서 눌러봤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이 풍선도 고양이인가봐. 코로나는 후유증이 되게 다양하잖아. 다 나았는데도 목에 계속 가래가 낀다거나. 맞아. 브레인 포그라고 이제 멘트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계속 입에 입안에서만 맴돌고 이게 뭔 소리니 이러면서 막 멍 하고 그러잖아. 나 저번에 합방할 때 진짜 그걸 너무 크게 느꼈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아 굉장히 답답해요. 이거. 가운데 하키 게임 전광판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고양이인 줄 알았어 나도. 아니야. 너네도 이제 고양이가 막 환각이 보이고. 환각이 보이는구나.
옷걸이 옆에요? 옷? 아까 저기 오른쪽에 옷걸이 있었잖아. 저거? 이거? 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까 나 눌러봤어. 고양이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보이는 고양이? 응.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짱 커. 어? 이런 모래 안에 없겠지? 뻔해 뻔해. 예약진이 바보야? 어? 응. 똑같은 소화 지금 몇 번을 쓰는 거야? 했는데 나오고 막. 어? 곰돌이 인형 뒤에 숨어 있었고. 곰돌이 인형 안에 없나요? 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는데. 우와. 어, 대단한 걸. DDR 자기 해봤지? 아. 나 어릴 때 DDR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맨날 집중이 안 돼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DDR 해야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좋아했어? 응. 그때 막 요구르팅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요구르팅 추억의 게임. 아니 근데 어딨어? 어? 하우스 오브 데드. 하우스 오브 더그야. 왜 자꾸 강아지랑 시비 털지 이 게임 근데? 캣독 같은 거. 야이씨 강아지랑도 사이 좋을 수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아이 진짜 못 찾겠다. 저런 실 안에 없겠지? 이런 실 안에. 저 꽃갈콘에는 없겠지? 밑에? 오른쪽에 꽃갈콘. 아 그냥 써보자. 에? 응? 와 진짜 개패고 싶다. 자 이제 히든 고양이 하나 남았다. 우리들의 마지막 고양이. 이런 인형 상자 안에 없겠지? 다 눌러봤어 아까. 다 눌러봤어. 상해 보이는 거는 웬만한 건 다 눌러본 것 같은데. 게임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왼쪽 아래. 이거? 왼쪽 아래? 이거? 무슨 게임기를 눌러드릴까요? 이거? 어! 대박. 똑똑하다. 자고 있었네. 다 찾았다. 끝났어. 도착했노라. 2000년대요. 이 많은 게임들을 다 건드리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리듬 게임 좀 봐. 볼륨이 빵빵해. 콘텐츠를 잔뜩 넣었는데도 간식 먹을 예산이 남아서 보면 우리 기다리는 비밀이 산더미 깎이지냐. 그럼 뭐 이제 오! 스테이지 보너스 스테이지가 하나 더 생겼어. 아 재밌겠다. 2020X 망했어? 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해. 드디어 현대로 돌아왔어. 감성 카페가 돼버렸어. 빨리 더빙해. 하지만 변한 게 없는 걸. 우리의 노력은 헛된 거였을 거냐오. 이런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순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노력은 확실히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간단해. 우리가 모험을 한 것처럼 세상에 사랑과 웃음을 퍼뜨리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그러다 보면 고양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뭔가가 만들어질 수도. 맞다 형. 바로 지금부터 더 나은 걸 만들 거잖냐.
이렇게 천천히 사라져. 아, 귀여워. 얘네 코숏 아님? 치즈 탭이. 그렇군. 귀엽네. 감성 카페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이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DLC를 구매해서 진짜 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게임이 이 세상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구조와 입양에 대한 인식을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는 그릉그릉. 아! 저기 건물 왜 못 들어간지 알아? 왜 못 들어가? 인스타 DM으로 영업시간 안 물어봐서 그래. 아, 문의는 DM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 DLC 구매했는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끝났어. 어, 진짜 끝났네. 진짜 끝났어. 아쉬워. 너무 재밌었는데. 더 있어. 어, 진짜? 응. DLC 구매했다니까. 어, 안 되나? 기다려봐. 그 사이에 맛있는 고구마를 먹어야겠다. 일단 마무리하고 DLC 찾아보자. 어? 어? 뭐야 이거?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기. 아무튼 오래전. 어. 있어요. 오래전. 네. 이게 뭘까요? 뭐야 이게? 에? 태초의 고양이? 여기는 영혼의 우주. 그 누구도 도달한 적 없는 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내 이름은 이운이라고 한다. 이 우주의 첫 번째 고양이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하였다. 날 찾아냈다는 것은 너희가 시공간의 이치를 꽤나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어쩌겠나, 호기심이야말로 우리 고양이의 본질인 것을. 누군가 우주를 들여다볼 때 나는 그들의 가슴 속에 속삭이며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퍼뜨린단다. 오늘날의 인류가 고양이를 포용하는 자세는 매우 기쁘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의 시간으로 돌아가 인식을 끌어올려다오. 다가오는 미래가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더 나은 것이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을 하시며 즐거웠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제 덕에 보호받고 있는 수많은 고양이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자들의 대변자라서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길고양이와 보호소 고양이들에겐 우리 모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릉그릉. 이게 DLC 아닌 것 같은데? 그치야? 자, 일단 이렇게 히쁨이랑 같이 즐겨본 Unarcade Full of Cats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무료 버전만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DLC를 우리가 같이 즐긴 건지. DLC는 별도 판매거든요? 한 3,000원인가 5,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만약에 DLC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히쁨이랑 나중에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아케이드 프로브 캐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어? 응,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가 녹화 종료해줘. 녹화 종료. 하하하.